두 사람 제정신이야? 이런 반응 나올 것 뻔한데 설명을 왜 해? 그러니까 얘가 이용조 씨를 좋아하는 게 애정술을 먹었기 때문이다. 네. 그걸 풀어보려고 주술을 또 했는데 그것도 잘 못됐다. 네. 두 사람 현실과 판타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나이 아니야? 뭐 타임슬립이나 평행우주 같은 거면 과학적 논리라도 있지. 주술을 믿는다고? 내가 수차례 이용조 씨 집을 찾아온 게 바로 그 증거예요. 지금도 그래. 난 지금 이용조 씨가 내 옆에 앉아있어서 되게 좋아. 봐요, 장신 씨 상태. 이상해 보이기는 해요. 확실히 이상해 보이기는 하는데. 주술서를 쓴 앵초라는 무녀는 실존 인물이었고 그 무녀를 죽인 게 우리 집안 직계 조상이에요. 국가에 자원급제했고 내금 이장까지 지낸 인물. 심지어 조선 왕조 실록에도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해.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그게 주술을 믿는 근거가 돼? 이용조 씨도 이런 말에 설득당한 거예요? 장혜빈도 지프로 만든 인형으로 인연왕을 저주하고 그랬는데 무슨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왜 일제 강점기 때도 민족정기 끊겠다고 막 여기저기 쇠말뚝 받고 그랬잖아요. 홍조 씨까지 이럴 거예요? 됐어. 굳이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까지 설득할 이유는 없잖아. 우리? 그래, 우리. 주술을 믿는 편, 주술을 안 믿는 편. 그래, 그렇다면 어디 한번 해봐. 주술이 효과가 있는지 지금 당장 검증을 해보면 되겠네. 주술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 조건도 있고 준비물도 구하기 되게 힘들어. 게다가 몸도 마음도 정갈해야 하는데 우리 이용조 씨는 지금 매우 피곤하기 때문에. 할게요. 아, 진작 해볼 걸. 그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장신 씨가 하도 오두방정 떨면서 따라다니는 바람에. 난 추위에 떨어본 적은 있어도 평생 오두방정 같은 건 떨어본 적 없어. 만약 내가 그렇게 보였다면 그게 바로 주술 때문인 거야. 긴 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주술 하나를 해보고 그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주술이 결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되면 이 관계는 싹 다 정리하는 걸로 해.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해봐야 알겠지?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두 분 집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난 여기서 기다릴 거야. 모든 실험은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지. 집인문 내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해, 그럼. 난 안에서 기다릴게.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주술 끝나면 전화 줘요. 그럴게요.